멀리 있는 거몇 개? 2개.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대답할 때 that 대신에 is이 나오고 있죠? 아니요, 그것은 크지 않고 작아요. 그렇지.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계속해서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듭니다. 그 가방들은 작다. 그 가방들은 작다. The 뭐라고? The bags small.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be 동사 안 보이네. 그러면 하다시가 있다는 얘기고 뭐가 하다시지? 또 틀린 문장을 얘기했죠. 또 틀린 문장 얘기했어. 그 가방들은 작다. They are books small. 오케이. They는 그것들이고요. 내가 그것들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그 가방들은 작다 이랬지. 그것들, 그 가방들 작다 이런 얘기 안 했어. 그 가방들은 작다. The bags를 쓰든지 they를 쓰든지 둘중 하나를 써야지. The bags도 쓰고 they도 쓰고 이런 문장은 없어. 오케이, 그 가방들은 작다. 알았어. 그럼 네가 읽힌 거그 가방들은 장르가 뭐야? 알더 백스 스몰이었겠지. 그 가방들은 장르는 뭐야? 알더 백스 스몰이 묻는 말이면 그 가방들은 작다는 그 뭐겠냐? 아, 여기 들어가야 돼? 아가, 여기 들어가. 아니, 더 백스인데, 이다 가방들 작은 이름입니까? 그 가방들은 작다 이름입니까? 그 가방들은 작다 이름입니까? 아가 도대체 이 사이에 왜 끼어 들어가는데? 어? 그 가방들은 작다. 백이라니까 백 북이 아니고 그 가방들은 작다. 더 백스 아 스몰. 그 가방들은 작니? 힘들다 힘들어. 더 백스 스몰. Are the bags small?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고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다? 더 맥스 암만 길어봤자. 오케이. 자, is에 대한 얘기 또 한다. 자미나. is은 그것이란 뜻이고 한계라고요. 한계. 더 백스가 그 가방들인데 한개 얘기하겠냐? 여러 개 얘기하겠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또 얘기하는 거야. 더 백스가 어떻게 이시 되냐? 이건 여러 개인데 이건 한 개란 얘긴데 이거 여러 개 얘기했다 한개 얘기했다가 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게다가 이시 이즈랑 같이 쓰지, 아랑 같이 쓰냐? It are 이런 거 봤어? It are? 어? 더 백스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어 민철. 다 익히고 왔어? 더 백스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어? 그 가방들이잖아. 그 가방들. 이 얘기 내가 10번 넘게 한다. 그 가방들이면 데이라니까 데이.
데이의 뜻이 뭐길래? 그것들 또는 그 사람들, 그들, 여러 명. 그러니까 대답해. 대답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대답해. 이거 is야, day야, 이거. 헤이, 그 가방들은 작다. 나 묻는 말 하라고 안 했어. 그 가방들은 작다. 백이라니까, 백. 그 가방들은 작다. 더 백스 아 스몰. 그 가방들은 작니? Small. 자, 잘 봐. 자, 묻지 않는 말잘 봐. 그 가방들은 작다가 뭐였어? 더 백스 아 스몰이었어. 그냥 얘만 일로 보내면 돼. 그러면 끝난다고. 그럼 묻는 말 된다고. 갑자기 없던 데이가 왜 튀어나와? 내가 안만 길어봤자 하란 얘기 안 했잖아. 그 가방들은 작다. 더 백스 아 스몰. 그냥 데이 아 스몰 한 거하고 같은 규칙이라 그랬지. 데이도 썼다가 더 북스도 썼다가 얘 대신에 얘 대신에 데이를 넣을 수도 있다고. 데이 아 스몰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근데 데이 아 스몰 하면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그 가방들은 작다는 더 백스 아 스몰이라고. 그럼 그 가방들은 장미는 뭐야? 얘만 그냥 일로 가면 된다니까, 자미나? 여기 데이가 어딨니, 데이가? 더지? 그 가방들은 작니? Are the bags small? 그 대답할 때는 더 백스 쓰기 귀찮아서 더 백스는 싹 빼버리고 데이가 온다고, 데이가. 아니요, 그것들은 작은 가방들이 아닙니다. They are not small bags. No, they are not small bags. No. They are not small bags. 오케이, 그다음 그 너에게는 어리다. 너에게는 작다. 묻지 않는 말. 자,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묻는 말이고, 난 묻는 말을 안 했어. 너에게는 어리다, 작다. Little. 너에게는 어리다. Your dog is little. 그럼 걔를 묻는 말로 바꿔서 너에게는 어리니? 작니? Is your dog little? 뭐하고 같은 규칙. 얘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러니까 is it little 하고 같은 규칙이고 대답할 때 is을 다시 it is로 바꿔서 대답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 Yes, it is a little. Yes, it is little.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n't your dog? My dog 대신 왔겠지.
너에게는 리틀하니? 그러면, 그래, 너에게는 리틀하다 그래. 나에게는 리틀하다 그래. 민철이 준비 다 됐어? 어? 폰이 없어? 헐. 오케이. 자, 뭐가, 민철아, 지금 뭐 공부하는지 모르냐? 근데 폰을 놔두고 오면 어떻게 하냐? 어? 폰 가지고 와. 네, 형은 키 크다. 그렇지. Your brother is tall. 그렇지. 이제 뭐 하는지 안 해. 너의 형은 키 크다. Your brother is tall. 그렇지. Your brother is tall. 걔를 가지고 묻는 말. 너의 형은 키 크니? Is your brother tall? 비동사는 묻는 말이든 Is your 아니든 brother 항상 tall? 있어야 돼. Is your brother tall? Your brother tall 이러면 안 돼. 묻지 않는 말. Your brother is tall이었고 그걸 묻는 말에 할까? Is your brother tall? 여기서 안만 길어봤을 할수 있는 건 뭐야?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묻지 않는 말 간단 버전. 그는 키 크다는 뭐였는데? He is tall이었는데 그는 큰이로 바꾸면 뭐가 된 거야? He is tall을 묻는 말로 바꾸면 뭐야? 그렇지. Is it tall 한 거라고. 그 대답할 때 your brother 안 나오고 Yes, he. 그렇지. Yes, he is tall. He는 뭐 대신 왔어? 그렇지. 자비 눈치 짱. My brother is tall. 됐습니까? 계속해서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Your sister. 잠깐만. Your sister. Are short. 자, 여기에 이거 보여? 어? 그럼 your sister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She's 그렇지. Your sisters are short. 묻지 않는 말 만들어서 누가 다 만든 거야? 누가 your sisters가 그 다음에 여기에 short 하다시 아니니까 비동사 붙여서 이렇게 하다시 덩어리 만들었다고. 그래서 너의 여자 형제들 키가 작다. Or 아니, 묻지 않는 말, 너의 여자 형제들 키가 작다. short. 그렇지, 누가 다를 한 거야, 방금. 예를 들어 묻는 말, 너의 여자 형제들 키가 작니? Or they sister short. 오케이, 정리, 조금 틀렸어. Or your sisters short. 그렇지. Are your sisters short?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Are your sisters short? Are your sisters short?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your sisters고, 안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니까. 안만 길어봐, day. 그러니까 대답할 때 day가 아니나 다를까 나온다고. 맞습니까? 아니, 그들은 키가 작지 않고 키가 커. So they are not sure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네. They are. 그렇지.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아주 잘했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묻지 않는 말 만드는 거할 거야. 묻지 않는 말 만들었다가 묻는 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알겠습니까? 오케이, 묻지 않는 말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안녕.